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빠르게 둘러보는 예쁜 롱슬리브 추천편. 안 그래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여러분들께 핵심 액기스만 내 눈에 예뻤던 것만 취향에 맞는 제품이 있으시길 바랄게요. 회전초밥처럼 준비했어. 자 그럼 제 눈에 들어온 예쁜 롱슬리브들 보러 가실까요? 후! Talkers. 원단감 예뻐 색감 오묘에 절개선 디테일까지 들어있어. 컬러감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단품으로 딱 걸쳐주면 예쁠 것 같네요. 다음은 프리크어의 롱슬리브. 제가 파업 갔다가 굉장히 입어보고 만족스러워서 아빠한테 뺏긴 제품. 원단감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탄탄하고 묵직하면서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추천. 다음은 PRT 블랭크. 여기 롱슬리브 밑에 나일론 원단 스트링 합격. 롱슬리브 인양 맨투맨 인양. 제가 실제로 굉장히 자주 손에 가는 제품이라서 이 제품은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디테일 너무 좋아. 다음은 깔끔한 편인데 뭐 봉제선 디테일. 피그먼트 워싱, 그런 작은 디테일 때문에 감성적 보이는 롱슬리브. 레귤런 패턴으로 활동성도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캐주얼한 스타일이에요. 밀로 아카이브. 뭔가 스피디하게 지나가는 저 레터링이 마치 와다다다다 나가다가 특히 뒤 아래쪽에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묘한 프린팅 위치 너무 좋다. 다음은 아플리케만으로 포인트를 준 롱슬리브인데요. 뭔가 저 아플리케가 뺐다고 같기도 하고 귀여운 포인트템이네요. 결감이 느껴지고 빈티지한 워싱감도 들어가지고 프린팅도 자그마하게 왼쪽 가슴에 팍! 뭔가 살짝 스케이터 느낌? 퍼플 컬러 포인트 주기 빡! 시강이겠다. 다음은 약간 영화 엔딩 크레딧 느낌의 장화가 이렇게 들어가주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프린팅 자체가 과하지 않아서 그냥 이너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린팅 큼지막하게 포인트 빡! 되게. 하지만 제가 좋았던 포인트는 등 뒤에 아주 조그만 포인트가 들어가주는데 아 이런 오묘한 느낌 너무 좋아. 다음은 숫자 1의 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뭔가 스포티하면서 컬러웨이도 튀어. 뭔가 스포티한 캐주얼 룩 원하신다? 이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제가 스트라이프 티셔츠 예쁜 거 찾다가 발견한 템 카키스. 컬러 배합 묘한이 너무 예쁘더라고. 살짝 일본 빈티지 감성도 나는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유니폼 브릿지 스트라이프. 불규칙적인 저 두께감 뭐야? 그리고 요즘 핫한 컬러 뭐예요? 레드. 어머 저거 나 사야겠다. 다음은 마리떼 럭비티. 마리떼는 로고가 참 감성적이잖아요. 남친룩, 여친룩 대표 로고. 이번 시즌 럭비 셔츠 되게 트렌디한 아이템이 될 테니까요. 이거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롱슬리브긴 해. 럭비 셔츠지만. 조금 힙한 감성으로 나는 럭비 셔츠를 입고 싶다? 일코러스 제품 딱이에요. 컬러웨이도 채도가 좀 더 찡하고 스트라이프도 좀 더 자잘자잘하게. 가로 스트라이프만 있냐? 세로 스트라이프도 있어요. 뭔가 살짝 일본 빈티지 느낌? 유니크한 아이템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힙한 스타일. 네, 제가 입고 있습니다. 아르반의 더티 워싱 슬리브인데요. 원단감이 굉장히 얇고 야들야들해서 손에 진짜 자주 가더라고요. 다음은 부분 더티 워싱이 들어가져서 궁금해진 제품. 진짜 어디서 작업 막 하고 갓 돌아온 그런 느낌. 특히 소매 라인은 무심하게 들어가준 거 너무 좋다. 다음은 제가 와플 티셔츠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면 티셔츠는 이미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텍스처감을 바꿔줘야 돼. 와플 티셔츠 하나 있으면 원단감 하나로 포인트 주기 좋은데 프린팅도 있고 절개 디테일까지 들어가잖아. 야물딱지다. 노매뉴얼 롱슬리브 저 프린팅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프린팅 자체가 너무 과하게 힙하지도 너무 밋밋하지도 않아서 뭔가 가득 찬 느낌. 이너로도 활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은 이제 제 장바구니에요. 다음은 그냥 프린팅 자체가 약간 힙한 느낌. 예뻤던 제품, 논플로 제품인데요. 제가 살짝의 힙한 느낌의 롱슬리브 들은 이렇게 소매 단이 있고 밑단은 이렇게 풀어서 제껴지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딱이었어요. 다음은 I don't wanna sell 제품. 팝업에 갔다가 이렇게 팔에 좀 프린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물론 저는 이렇게 타투가 없긴 하지만 뭔가 살짝 세진 느낌을 줘. 어이가 없네. 실제로 봤을 때 마룬 컬러가 되게 예뻤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롱슬리브 사주신다? 마룬으로 가세요. 다음 제품도 와플 원단감. 원단감으로 포인트 줄 수 있는데 딱 뒤를 들어오니까 형광 레터링 포인트.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특히나 그레이의 저 블루 컬러 야물딱 져서 이거는 이제 하트 장바구니 이렇게 또 키미의 소비 영상이 오는 거죠. 다음은 빈티지하고 그런지한 맛을 낼 수 있고 유니크한 컬러가 있어서 추천드려볼게요. 퍼플 컬러 진짜 예쁘게 뽑았다. 워싱감 적당히 느껴지면서 절개 디테일도 예쁘고 힙하게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퍼플 너무 예뻐. 다음은 아웃스탠딩. 티셔츠 워싱감도 예쁜데 군데군데 프린팅이 야물딱지게 들어가줘요. 좀 기센 포인트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냥 힙하지도 않아요. 테트립, 캐주얼, 힙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배드 블러드. 나 좀 세다 하는 티셔츠. 남성분들이 힙하게 핑크 활용하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세요? 와다다다다다다다 센 포인트 있고요. 프린팅도 살짝
그냥 락스타 감성 그런 느낌이라서 세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린팅류는 싫다 하신다면 빅유니온의 레이어드 티셔츠 어떠실까요? 살짝 얌전해졌지만 워싱감 그런지하게 뽑아줬고요. 요즘 반팔 긴팔 레이어드 티셔츠 많이 나오는데 이 제품 특이하네요. 그래서 이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반팔 긴팔 레이어링 제품 ETC 요건 맞아요. 제가 샀어요. 아니 이 썰음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쓴 거야. 반팔 긴팔 레이어드인데 이건 와플까지.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만족도 최상. 가격대를 조금 낮춰서 보신다면 레리크락 제품. 빈티지한 프린팅 과하지 않고 배색이 참 좋아. 다음은 제가 산 제품이에요. 워싱감이 두드러지고 레이어드 배색이 너무 예뻐서 구매 다 해버렸죠.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할인 쿠폰 먹였으니까 저도 나름 뭐 현명한 소비한 거죠? 진행시켜. 입체적인 자수 패치도 은근 유니크해요. 다음은 인세인 게러지. 여기도 내가 좋아하는 거에서 티셔츠에 와플. 앞쪽은 나름 그래도 비교적 되게 얌전한 느낌인데 뒤를 돌면 안 얌전해. 인세인 특유의 살짝 기센 오빠들 느낌의 프린팅이 들어가주는데 이번 시즌 트렌디하게 대충 툭 걸쳤는데 매력있는 아이템. 레이어드 롱슬리브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롱슬리브들 회전초밥처럼 준비해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제품 있었으면 좋겠네요. 롱슬리브 하나만 딱 걸쳐도 되는 날씨 진짜 제가 좋아하는 날씨인데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여름아 눈치 챙겨. 나가 지기 싫으면.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회전초밥 컨텐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